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전공의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대화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 만났던 건데 별 소득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남 이후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서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남에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 대표 본인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는 짤막한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면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정부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면택 차기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면담이 끝난 어젯밤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겼는데 윤 대통령을 두고 한 말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박단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각하됐자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